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그 한국 독립기술사령부에서 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정말 저런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도처에서 정말 그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눈 걸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뭐 삼성, LG 대단합니다. 정말 그 20년 전에 미국 그 베스트바이에 가면은 진열대 저 맨 앞에 그냥 싸구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제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싼 제품 하면 한국의 삼성, LG, VTR이나 텔레비전이 있었던 시절이 지금 독일에 또 유럽에 미국에 가전시장에 가면 가장 비싼 가장 멋있는 제품은 다 코리아 제품, 정말 찬란한 제품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일본과 그 무역 여러가지 얘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이 남는 거 하는 거를 왜 일본에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한국에서는 열심히 테레비 팔지만 반도체 팔지만 아주 그 고부가 되는 거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팔게 해서 한국을 오히려 잘 사주는 데를 막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독립을 위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정신적으로 강하고 또 부지런하고 도전정신이 있고 2등을 싫어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일본보다 못한 것도 미국보다 못한 것도 어느 나라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고 그 안에는 사실 어제 그 기술독립군 사령관님께서 말씀하듯이 사람이 된 그 정직도 성실도에서 우리는 아직 많은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그 정직성과 또 이 성실성에 떨어지는 것일까?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럴까? 오히려 반대로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한 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그 경제적으로 긴장을 시키는 나라가 일본이지만 자기들 가장 옆에 이웃으로 함께 살고 싶은 나라 1위는 일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못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하는 걸 떠나서 지금 우리 현실은 사실은 과거 게으르게 평가됐던 해외 선지자들은 아니고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나 우리나라 다녀간 하멜표류기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양반 같은 기질이 많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15년, 그리고 20년간 우리나라는 어떠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져 왔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반성할 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저는 그 1980년도 대학 을 졸업 맞고 카이스트를 들어가서 85년도에 학위를 했는데 그 후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그 엔지니어들에 대한 자존심 또 엔지니어들 공학도로서의 그 대학에서의 평가 기준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의대냐 전자공학과냐 기계공학과냐 이런 것이 그리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공대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의대가 더 높았습니다. 저희 때도
뭐 법대 가는 사람 이제 문과였으니까 좀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와서는 학교 과를 볼 때, 예를 들면 그 좋은 과, 많이 선호하는 과를 다 채운 후 공대생이 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들에 대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지난 20, 3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참혹할 만큼 엔지니어들의 기가 없는 또뭐 연구소에 가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식들에게 공대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던 것이 사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작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이 기술은 참 재미있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겨놓은 창세기에 있는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기술 인력들이 사실 그더큰 문제는 공대를 간 데서 오는 자폐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는 저 의대를 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가서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할수 없이 공학도가 돼서 이제 나의 인생은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자기의 실망감을 갖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 우수한 덱을 갖다 하더라도 본인이 패배자로 될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 또 우수한 대학도 가지 못한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더 그러한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한다고 하면 이 사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부가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국처럼 잘 살아서 우수한 인력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와서 살려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나마 삼성, LG 이런 데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파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견, 중소 기업들이 일어나야만 독일처럼 다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현주소는 매우 심각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한국 기술자의 주소를 지금 이야기한 바대로 살펴본다면, 먼저 교육계, 학계 연구소 산업체, 또 지금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과제, 벤처 투자 대기업,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계는 어떠한 것인가?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에서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우수 대학에 가는 그것도 과잉 수업을 해야 됩니다. 과잉 교육, 수업이 아닌 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습을 하는 그러한 시절을 청소년기 3년을 보내면서 철저히 대학 입시에 타겟이 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삶의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에 맞춰진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돼 있고 그 학교는 정말 0.1%를 잘못하면은 다음 대학을 가야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치열한 과잉 공부의 시간을 갖고 불필요한 오버 스터디를 하게 되는 시간이 이것이 우리 국력에 도움이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창의적인 인재로서 자신의 삶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게 하는 수업과 학습과 미래를 보고 가게 하는 수업과 대학 입시, 남들이 보는 시선,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끝없는 무한 경쟁 속에 공부하는 내용이 앞으로 쓰여지지 않을 것 이상의 공부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력을 이미 쇄신
쇄신이라기보다도 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초중고의 공부를 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을 가서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어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전공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질 때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몸도 건강하고 이제 한번 새로운 기술 도전을 하겠다고 대학에 가서 뛰어야 될 나이에 체력도, 정신력도, 그리고 그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진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처절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이 구체적인 자기 미래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가 돼서 사회에 나오는 도전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생각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학계 연구소 산업체에 있는 개발 인력, 창조적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현주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학교는, 또 연구소는, 또 산업체는 이것이 아주 우수한 데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어떤 현실이 있을까? 그나마도 한국에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그 명목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학계, 교육계, 산업계에 있어서의 시각은 사실 부정적인 것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외국에 대응을 하는 독립국이 되어야 함에도 감정과 우리 나름대로의 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했을 때의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구소,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산하, 기타 연구소들이 특히 정부에서 방대한 예산을 쓰는 5천명, 4천명씩 있는 그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실적이 산업계에 얼마나 연관이 되고 그들이 지금 노력하고 그들이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밤을 새며 노력하는 그 성과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소명감을 우리는 정말 기쁨과 연계된 희망으로 연계된 창조적 자기의 도전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엔지니어의 아름다운 밝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엔지니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큰 한국 연구 이 배가 이제 그 전세계의 도전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노력과 팀의 노력과 또 그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국가적인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엔지니어와 도전하는 그러한 자기 도를 닦는 듯한 엔지니어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기획을 하고 안을 내고 정부 과제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심사하는 심사위원서부터 과제를 수행하는 회사들까지 모두가 상당히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정부 과제를 정말 조단위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들이 국민이 합심해서 지금 내일 저기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연구원들, 학생들의 자세에 비슷한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아마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우수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 투자를 유도하고 대기업을 연계 동반 성장을 하고 많은 이론이 정립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벤처나 투자나 이것이 없어도 정말 열심히 기회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이저 소위 주요 전략이 벤처 전략이든 정부 지원 전략이 큰 규모의 것이 가는 것이 정확한 데에 지원이 되고 가게 되면 됩니다. 저는 두 번이나 정부에서 하는 과제 또 개발한 산업 벤처를 한 것이 우리나라 검찰에 의해서 정지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잘못됐다라고 법적 잣대를 가지고 사기로 횡령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기술들을 사실은 꽃피우지 못한 그런 쓰다듬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왜 이렇게 구속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선량한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 엔지니어링 계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했던 스키 시뮬레이터 연구 과제나 또 과거에 했던 CCTV에 조금도 뇌물을 준 적도 없고 조금도 사기를 친 적이 없으며 정말 없는 돈을 최대한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었고 거기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굳이 만들어서 손해본 사람도 없는 걸로 이 유모 검사 특수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뭔지도 모르는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사기를 정부 과제를 받아서 갔다 하면서 몰아붙여서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왜 이 순수한 엔지니어들까지 이러한 길에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나마 패기 있게 연구하려는 것조차도 또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는 거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누굴 욕해보거나 다른 회사가 무엇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남의 회사를 응용하고 잘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제 진행의 의심과 그것을 또 검찰 수사까지 넣어가지고 그것도 무슨 최순실 문화부 과제 수사를 한다고 체육공원을 수사하는 거에 괜히 그 과제 땄다는 명목 하나로 무조건 한 사람은 유죄다. 저한테 2심에서 검사 구형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4개 회사를 조사했는데 3개 회사가 유죄가 됐으니 이 회사도 유죄를 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죄니까 이렇게 되니까 죄를 졌다 이것은 못하고 남들도 죄로 판정을 했으니 정책적으로 죄를 줘야 되니 이 사람도 죄를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정말 눈물겹게 바라보면서 맨손으로 제기를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죄부, 이러한 그 주홍글씨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도 있고 실제 잘못된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많은 불신이 있다 보니까 또 선량한 사람의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함께 지고 져야 될 십자가라고도 봅니다. 이 연구개발 능력과 이것을 지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벤처가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상생하는 대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연구 능력이 부족하니 결격돼 있으니 거기에 다른 관리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작이 불안하니까 다른 노력이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불신임이 그동안 20년 동안 팽배해왔고 성공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지 않은 데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현황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구조에서 그나마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회사를 찾아온 브라질의 두 이 코스메틱 소위 스킨케어를 하는 그 큰 브라질 성공회사가 와서 자기들이 팔고 있는 한국의 이 화장품 특수 화장품입니다. 뭐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게 너무 유명하다는 겁니다.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 처음 봤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보는 거랍니다. 우리나라의 스킨케어 기술이 세계를 다 흥분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모르는 제품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물어보니까
한국이 모른다고 한답니다. 정말 독립 기술 독립국의 용사가 만주에서 한국 기술 기술은 아니지만 한국 독립 그 협회를 만들고 독립 국가를 주창하던 것처럼 이름도 모르는 어느 기술을 만든 회사가 화장품을 전 세계에 저렇게 수출하고 무척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기술 현황 속에 우리가 IT 또 VR, AR 쪽에는 도대체 어떠한 현실인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술의 탄생은 회사나 또 연구소나 창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이 다 들어와 있는 한국이 미국이고 미국이 한국인 기술이 오픈되어 있고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서 창업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현실로 가는 데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술을 요청하고 그 기술을 만드는 데에서부터 모티베이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력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국내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에 자체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해외 시장을 쳐다봐야 되고 해외로 가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더욱 어려운 더욱 많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다윗의 강인함이 필요한 도전적인 것이 필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연개소문 장군의 승전고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책에서 정말 10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 교과서 내용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굿럭이 필요한 기술 독립군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나올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소기업이 또 벤처기업이 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한 노력으로 작은 성공도 박수치면서 한 그릇 한 그릇을 가야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기술 선진국으로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 우리가 문화산업과 기술산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부에서 주는 정부 지원 과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이라는 항목의 과제는 30%의 회사 투자와 70%의 정부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10%의 흑자율을 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창업 단계 자금은 투자입니다. 정부에 7억을 내면 3억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3억의 투자를 투자하고 70%의 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사는 정말 5번, 10번의 과제를 밤새우면서 쓰고 정부에 나와 있는 이 과제를 쓰고 저 과제를 쓰고 돈이 있는 걸 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오버헤드는 정말 30%가 아니라 70% 이상의 노력을 해도 그런 투자보다 더 많은 그런 인건비, 인력 손실, 회사 인력들 또 그 심사하는 정부 기관 사람들의 시간, 그걸 평가하는 기간, 그리고 그걸 계약하는 기간, 수행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커다란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만들어내는 자책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가면 그냥 줘서 빨리 가게 해서 결과를 낸 사람한테 성공 사례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 해도 시간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걸 따기 위해서 전 10개의 과제, 20개의 과제라면 100군데, 200군데가 밤을 새고 노력해서 와서 발표하고 그걸 또 심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서류를 만들고 보관하는 관리팀과 그런 하는 새로운 이 우리나라의 정부 관리 기관들이 연구소처럼 존재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정말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상간 태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30% 자체 투자금을 하는 건 벤처 기업에 할 때에 투자한테 하라고 그러시고, 정부에서 하는 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30%를 내서 현금으로 넣고 인력으로 넣고 하는 게 전부 잘못된 연구 과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주는 선량한 방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나다에서 하는 슈레드 프로그램처럼 선 기업이 투자하고 그걸 평가해서 그 안에 있는 연구개발 비용은 100% 나라에서 주는 슈레드는 주로 인건비와 관리비만을 줍니다. 거기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들어가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어 놓은 그 노하우는 그 나라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서 4대 보험을 내는 사람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R&D를 통해서 기술을 극복하는 단계의 연구 인력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것이 그 지원 인력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구한 내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국내 자원이 되고 그만한 기술 인력 개발 능력이 향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30%를 회사가 또 투자하고 그걸 가게 하는 돈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4대 1, 5대 1의 경쟁이 수도 없이 진행되고 그걸 하고 나면 행정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그걸 심사하고 다시 재평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이 의심의 의심이 그리고 또 어느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들어와서 수사를 해야 되고 저같이 난데없는 체육공단 수사 박 대통령 시절에 이 촛불집회 바로 이전에 같은 특수일부에 체육공단 사건 수사대가 편성돼서 공단을 조사하면서 공단에 받은 스키 프로젝트 그건 역시 정말 다른 데가 되기로 한 거를 발표를 잘해서 따서 아주 박봉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을 하다가 그것이 중단되는 체육공단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회사다 보니 더 중단이 되고 중단된 걸 수사해서 이제는 옥에 넣어놓고 너 죄를 졌으니 불어라 하는 걸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4개월 이상을 고생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과 신뢰하지 않는 것 속에서 연구개발한 것들 다 성공이지만 왜 그렇게 성공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여기는 30% 투자비를 낼 수 없는 지금 초기 성장 과정의 회사에게 그걸 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선적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됐든 보고 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연구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재분석되고 그런 부패된 그렇게 잘못된 과제 계획 관리 시스템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초기 시작하는 창업 기술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혹은 회사에서 요행이 뭐 하나를 만들어 나오는 것이 어디서 출발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대학생들 창업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창업한 사람 전부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업이 그렇게 쉽게 해서 만들어서 나오면 됩니까? 음식점 차리라는 겁니까? 길에서 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그거 창업하라는 겁니까? 이 무작정 창업을 유도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에 책임 있는 전략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은 그건 역시 첫 번째 시드가 되는 것은 그 창업자의 인성과 그 창업자의 철학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아이디어로 국한돼서 가다 보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경쟁력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소위 그 시드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인펜트 이 공간이 우리는 뭐 창업센터다 뭐다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산업체에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그 안에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대학생들 나가서 창업해봐라
회사에도 멀쩡히 다니는 애들 자꾸 유도해서 창업하라, 돈줄 테니까 하라 하라 해서 나와서 과연 성공하는 게몇 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충분한 사업 경험을 갖고, 대기업에서 충분한 사업 경험을 갖고 만든 것들 중에서 창업화가 됐을 때 기업도 혜택을 줘서 함께 그 회사가 커나가게 하는 이 시작이, 뿌리를 든든히 해가서 가지 않는 어렵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충분히 해서 그것을 창업하는 게 평가돼서 나갈 때 연구소도 그 지분을 가지고 거기를 지원하고 끊임없이 함께해서 만들어 나갈 때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이지, 연구소 죄인처럼 몰래 훔쳐가듯이 나가서 그것을 사업해서 만들어내는 확률은 더 어렵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에서도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향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엔젤 단계와 벤처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이 구조가, 한국은 매우 위험한 국가적인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쉽게 도전하고 망해도 또 들어가서 일하다가 또 하다 나오면 가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 단계로 진입한 회사들 몇 퍼센트가 밖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새로운 신산업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이 정부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리는 첨단 기술을 하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유 있게 새로운 기술을 도전해 볼수 있는 학교와 연구소들을 살펴보면, 거기가 방금 이야기한 테크놀로지 시드, 소위 farm이 돼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또 대기업의 연구소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경험한 걸 나오게 하는 데를 충분히 흡수해서 거기서 영향물을 보고 커서 이제 묘목을 심을 때 엔젤이 들어가고, 그 묘목이 조금 클때 벤처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동반성장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코트라 같은 데 연결해서 구조 가는, 현재의 구조를 잘 활용해서 나가게 하는 전략이, 지략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연구소들이 문화보다, 미래보다, 산업보다, 과기보다, 정통보다 하는 데에 정부 행정기관화로 사실은 많이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과제를 도출해줘야 되고 미래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 부서과에 몇 명의 인력으로 안 되니 그것을 할수 있는 건 산하기관에 가자. 산하기관에 다양한 전 세계 기술을 포진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고 가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과제를 줘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 연구소가 분명한 연구 활동을 할수 없으니, 산하기관의 연구 방향을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팀을 만들고, 연구소에는 연구만 하는 팀을 나누어서 분리하지 않는 한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연구의 미래를 정책까지 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 4천 명의 기관들이 행정기관화로 기술 자료 취득을 하고 조사를 하다가 가면 본인이 하는 전문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관리자로서 연구개발, 창의적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그분들이 매니징을 하면서 연구기관을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희망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암울하고 우울한 그러한 연구 분위기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노력의 바닥에는 연구기관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매일 시키는 게 있음에도 그거 말고 연구 성과도 만들어내라, 너네가 만든 연구를 가지고 산업체 혜택을 준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매일 프레스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성공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몸으로 느끼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체에서의 연구소를 보는 눈은 저 멀리 있는 연구소입니다. 거기랑 친한 데몇 군데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이 모두 닫혀져 있게 보입니다. 전화해서 반가워하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거기 연구를 하는 건지 연구 관리를 하는지 사업 관리를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 연구소에서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정말 필요한 걸 도와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로 만든 기술을 줄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앞서 나가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년간 경쟁력 있는 연구 인력은 나가고, 또 과거에 우수한 인력이 오던 연구소의 개념은 변화돼서
국가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못 만들어내는 교육체제와 거기에서 자기의 패자 부활이 되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 패배의식을 갖는 개발자들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소 안에서 재교육이 안 되는 형태의 안에서 국가 선도 기술 개발을 만들어야 된다는 현실은 참으로 암울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자체 서바이벌을 위한 과제를 만들어 와야 되고 자생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는 것 속에서 한국의 연구소들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우수한 급여를 보장해야 되고 또 생활을 보장해야 되고 그래도 우수한 인력은 양상돼서 오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만드는 대학은 이미 그 자생력을 많이 상실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온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또 세계 경쟁 시장에 가는 창의적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을 더욱 고심하고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할때 보람이 생기는 것이지, 능력보다 너무 큰게 나오게 되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짓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도한 오버헤드를 주는 현재 우리나라 연구소, 학계, 또 회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학계도 연구소도 기업체도 할수 있는 한 최대를 하면서 적은 돈이 들어오면 적은 돈에 만족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현재의 연구소들이 자체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연구소의 책임도, 정부의 책임도, 학교의 책임도, 또이 개개인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정치의 문제다, 우파가 문제다, 좌파다가 문제다, 다들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많은 것은 발전을 빨리 드라이브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연구 인력들과 엔지니어에 대해서 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어려운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할수 없는 능력을 자신 있게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연구소의 연구 능력이 감퇴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래의 깊은 산 속, 우물 속에 붕어 한 마리가 살았는데 힘들어 죽게 되니 다른 붕어도 썩게 된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 엔지니어링, 이 소사이어티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좋은 사탕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연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연구에 대한 정말 맛있는 도전 정신을 갖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세계에서 득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전하고 될것 같고 창의적으로 오버컴했을 때에 돈에서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엔지니어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은 인간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엔지니어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도전하고 하나하나를 자랑하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되는 이 사회가 될때 우리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이 한민족의 심어놓은 단군의 이 에너지는 거기서 개화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패배해도 상관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요즘 많이 하는 인문학 철학이든 종교적인 생각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도전과 자기 성숙이 없으면은 자체 경영 능력도, 연구 시작 관리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그 소사이어티는 이제 서로가 아름답게 보고 싶어 하는 문화에서 서로가 감추는 문화로 되고, 그 인스티튜트도, 그 팀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서서히 도태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에 도전이 됐을 때 함께 마음을 갖고 가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력 상실로 미래 기술 창조의 능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신문에서, 자꾸 방송에서 한두 개의 얘기를 과장해서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연구소에 있는 능력은 그래도 못한 수많은 기업에서 볼 때는 너무 부러운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담은 일이라도 담은 열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향에 그 사람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갈 수 있게끔 연구소의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보고 학계의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보고 학생들의 현재의 주소를 보고 모두가 지금 패자가 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패자를 인정하고 본인의 양심 선언을 하고 여기서 하나하나 바닥부터 걸어갈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선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먼저 혁신 기술 개발에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소다, 학교다, 우리가 서울대다,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학교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부서들은 정말 미래 창조,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갈 팀과 또 현재 있는 기술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수입 대체를 하고 만들어가는 일반 기술 혁신팀과 그리고 그나마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과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재에서 학계에서 만들어놓은 인력도 그것이 안되고 그 자질이 있는 학생도 사실 부족하게 되어 있는 현 처지에서 거기를 커버했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연구소는 학계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패자 부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시 키워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1, 2년씩 만들어서 엔지니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은 1년, 2년을 집요하게 되면 우리 한민족과 같은 사람들은 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나 또 어디 저 거제도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별 능력 차이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해나가면서 조금 부족한 거를 옆에 사람이 도와가면서 메꿔 나가면 됩니다. 매일 미분방정식 잘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못 푸는 사람은 그걸 잘 푸는 사람 도움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벽돌을 쌓득하면 그 성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맞는 고통이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으로 맞는 고통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저 회사가 잘 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저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이쪽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라도 있게 서로 협업이 되면 이것이 시너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성공 얘기 중에는 이 시너지, 협업, 우리가 한민족으로 정말 핍박받는 조국의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자기의 희소를 가지고 내가 안 돼도 저 유대인 회사가 되면 잘 되게 내가 못 벌면 저 사람이라도 되게끔 노력하고 눈에 안 보이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민족으로 공산주의보다 더 강한 그러한 애국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마저도 흔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이 2부에 있는 사람은 3부를 도울 수 있고 3부에 있는 사람은 4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나라에 있는 만 명이 넘는 또 2만 명이 넘는 연구소들의 인력들은 그래도 양질의 인력과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업체로 와서 함께 뛰어줘야 됩니다. 관리 인력을 하는 데는 정부에서 관리 인력팀을 뽑아서 정말 전문 기술 관리 능력을 하는 데가 하게 하고 연구소에 있는 연구팀들은 저 연구소장서부터 밑에까지 정말 펜을 놓지 않는 연구 인력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 풀을 많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심사위원 풀도 갖고 있고 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DB를 공유하고
필요한 데이터들 원하는 걸 올리면 거기서 함께 가서 일을 하고 돈이 없을 땐 정부에 지원해 주는 걸로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수조원에 해당하는 정부의 예산 관리를 철저히 풀이재에서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가야 됩니다. 미래 연구를 개발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을 하는 것은 이제 탑 연구소들이 맡아 하거나 거기에 관여하는 몇 개의 회사들이 가고 실무적으로 나라의 벤처나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이 도전적으로 갈수 있게끔 이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능력을 자기를 PR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걸 충분히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속 양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금으로 만든 연구소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도 기술 이전을 받아봤습니다. 이 기술 이전비가 연구 개발을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 100억 들였으니까 니네 100억은 아니지만 2, 3억이라도 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줍니다. 그 100억 들여서 한 연구 개발 과제를 인력 줘서 받아서 뭐 합니까? 그걸 줘서 모든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억을 주고 개발해서 1억에 팔려고 연구소가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있었습니까?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 기술을 가져가 써서 만들어서 팔아서 그 다음에 이익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지. 그 개발비를 바로 그 3년도 안 되고 경쟁력 있는 연구도 아니고 아이디어만 만들어서 그 분야에 희망이 있다는 내용을 포장된 걸 그쪽에 줘서 그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인력 더 내고 가져가는 거 외에 정말 필요해 보인다고 가서 보면 그 기술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럼 뺏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군대각을 써서 한두 개 성공시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어디 1억 주고 했으니까 너도 1억 내라. 그래 못 가져가게 되면 그 기술은 다 사장됩니다.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 기술 개발료를 받아서 한 과제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게 손익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80%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연구 인력들은 젊은 인력이 들어오면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자기도 능력을 개발해서 창업을 하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회사랑 같이 하든 거기에 인력으로 재송출을 하든 하는 소위 인펜트 엔지니어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연구소에 들어갔다고 똑똑한 연구원이 됩니까? 대학에서 공부 안 했는데 되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 그걸 안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하나하나 한길한 길을 가면서 기업체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밤을 새고 노력하는 연구원의 그 베네핏, 연구원은 노동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 연구원은 이미 자기 게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에 대한 신기루가 보일 때 연구원이지. 연구원이 내가 8시간 했으니까 또일 많이 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빨리 노동회사로 가야 됩니다. 연구원은 자기의 연구의 미래를 놓고 신이 아직 알려주지 않은 만물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을 개척할 때마다 선물은 신이 주실 겁니다. 행복을 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신기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일 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합니다. 그것이 연구원이고 그것이 교수님이고 거기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급으로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풀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자가 다른 경영자와 산업체와 묶어서 함께 가는 공동 창업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창업을 해서 자기가 경영도 하고 자기가 자금도 하고 매니징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신용 불량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양산하는 그러한 창업 회사 정책을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젊은이들을 광야에 무작정 던지는 전략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동학 투사들이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집안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저 우금치에서 수만 명의 동학 전사들이 그냥 집단을 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가다가 자동소총으로 몇명안 되는 왜군에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가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화를 내고 감정을 보이게 되면 다 전략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분히 우리 나름대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기술 독립국 엊그저께 찾아오신 우리 정 대표님이야 이 사령관님들 얘기대로 우리가 기술 독립국이 되려고 하면 우금치에 통학혁명을 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가지만 그 안에 우리는 정말 냉정한 우리 나름대로의 반성과 준비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와 또 이것을 극복해야 될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수 인력, 기술은 인력입니다. 기술이 장비가 아닙니다. 이 인력 확보가 중기청 이하, 중기청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 이하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광고래도 없고 온 사람도 그 능력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처절하게 여러 가지를 해결하면서 가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라는 관문과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기에 우수한 사람이 올 때는 그 베네핏을 줘야 되고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인력 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뽑든가 아니면은 정부 기관에서 뽑아가지고 그 안에 그 풀에서 파견을 시키면서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장해주는 과제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옥션처럼 그 사람들 받을 때 회사에서 얼마 주겠다 가져가야 됩니다. 능력껏 가져가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 평가를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여러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국가 자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을 하면 저희 회사에서 여러 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외 인력들이 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면 자기 PR이 필요합니다. 많은 프로젝트 안에 자기를 팔러 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안 팔리면 자기는 한정된 급여에서 그냥 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그룹장에서 뽑아가면 그 프로젝트 참여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 평가를 받아 월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소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부서별로 그 인력풀들을 둬서 우리가 석사과정을 보내야 된다, 박사과정을 보내야 된다, 다 인력풀제로 해서 그분들이 어느 기업과 연계해서 나가서 평가받고 자기 PR에서 팔아가고 자기 실력을 올려가서 항상 그 풀 안에서 자기 능력과 능력을 가져가는 제도를 하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10년간, 20년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프로젝트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술 인력,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그분들 오시면 관리와 경영과 아주 덕담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지금은 와서 같이 물건을 자르고 깎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CAD를 그리고 거기에서 기계를 뚜닥거리고 실험을 하고 테스트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람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풀제로 파견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3만 명의 공무원 자리를 만들지 말고 3만 명, 10만 명의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어서 10만 엔지니어 양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못하는 사람이든 잘하는 뽑아서 그 내부적으로 계속 교육시켜서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술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점수를 함양하고 자기의 커리큘럼을 올리고 특별한 사업이 될 만한 데는 지원을 해서 창업으로 유도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이 기관으로서 국가로서 한 몸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량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급여 수준의 문제가 벽이 또 직장에 대한 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저희 같은 회사에 오면 장가도 못 간답니다. 이거를 인력 풀제에 넣게 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풀제를 가지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처럼 우수한 인력이 오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민족의 큰 희망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북한의 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북한 이과대생 5명을 광주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불러다가 일을 시켜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북한 인력들은 자존심도, 기술에 대한 도전심도, 기술에 대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내어있는 것은 모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 공부 저도 과학원 간다고 해봤습니다. MIT에서 배우는 책과 스탠퍼드에 배우는 교과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을 떨어지면 군대 가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정말 모르는 게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MIT의 최우수 학생도 이만큼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 있게 엔지니어링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엔지니어링은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과학원에 가서 보니까 아, 저 친구는 기계과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전자과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은 수영과 똑같습니다. 야구와 똑같습니다. 야구선수는 야구장에 가야 되고 수영선수는 수영장에 와야 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은 음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와 학교와 내용이 사회적인 눈을 많이 의식하는 백성들입니다. 자기 주관껏 가는 게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친구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가 저 학교 가고 저 과를 가는 거 어떻게 보는가를 봐서 학교가 먼저 되고 그 다음 과를 선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고민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가야만 되는 거, 지금 좋은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를 갔을 때 사회적인 눈이 있어 안 가는 분, 이런 사회를 그동안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패자를 양성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간 우수한 학생도 그 엔지니어링과를 갔을 때 패자가 되어 있고 나쁜 대학에 간 사람은 더욱 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생명 안에 자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자신을 갖고 그 길에 재미를 느낄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는 기대를 하고 거기에 힘과 용기를 심어주게 되면 이 패자들이 부활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회사는, 사람이 없는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내부적인 패자 부활의 대학과 패자 부활의 전공과 패자 부활의 입사 신입사원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엔지니어의 길과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정부에 하는 노력, 학교에 하는 노력이 가야 되고 교수님들서부터 본인의 강의에 3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30시간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에 모인 학교에 모인 학생들의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시간이 영원히 그렇게 자기 공부만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는 대학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학생들을 책임진 교수님의 입장에서 본인이 정말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해결 방안 중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저 북한 동포하고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만약 저 이과대 김책대 북한의 엔지니어들 뽑기 위해서 북한은 불어보니까 고등학교에 수영을 잘하는 애가 있으면 수영으로, 미술을 잘하는 학생이 미술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하면 이과대로 이것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에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반민주적으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제가 읽은 것은 얘들은 엔지니어다. 얘들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거의 다 알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을 제가 국방과 연구소에 있으면서 입사 시험을 보면 전자과를 나왔는데 전자를 모르고 기계과를 나왔는데 기계를 모릅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들한테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교과서의 앞부분만 가르치시고 뒤에 좀 복잡한 거 좀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 하면 앞에 그냥 심플한 PID 컨트롤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뒤에 무슨 스토캐스틱 컨트롤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안 쓰는 거, 안 누구. 그걸 연구했다고 와서 앞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벽돌을 한층 한층 담아나가면 그 재단이 단단해집니다. 그러한 학생들과 그러한 선생님이 현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는 거 자랑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가면 됩니다. 회사도, 연구소도, 학교도 성실하게 가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금 북한에 그러한 엔지니어들이 다 있다는 것 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 자신감 있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하는 애들은 프로그램에 자신을 가지고 있고 기계를 하는 학생은 기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는 다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렵게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만 제가 보는 그쪽의 몇몇 우수 대학의 학생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켜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성 재봉틀 공장이 아니라 개성 IT 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연구소에 우수한 사람들이 가서 풀을 만들어서 애들을 교육시켜서 거기에다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고 만들어서 적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력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가져오는 걸 우리가 소화해서 가면 됩니다. 북한 동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포들은 우리가 자존심을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가지고 돼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인건비가 200불인데 10불 올려주는 거 싸우는 마음을 하지 말고 결과를 쉐어해서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 니네 200불에 연구 좀 하고 결과를 나와서 우리가 트랜스페런트하게 그 프로핏을 보이고 그걸 너네들 10%다 15%다 주겠다. 그래서 성공해서 나누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돈이 없어 많이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마음으로 동포를 주는 마음으로 형님 더 가지라는 마음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축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지금 너네들 저렴하지만 좋은 거 만들어주는 것을 이 가격에 해주면 요 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온 걸 잘 됐을 때 우리 같이 가자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마 이것이 한민족의 통일로 가는 마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동포로서 한민족으로서 함께 힘을 합해서 갔을 때 생기는 힘은 특히 기술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지금까지 사회적 구조에서 발생했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그 몇 가지 두서없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 독립국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저 양지에 있는 기술 독립군 사적인 모임인데 한 1000명, 800 몇십 명이 모인다 그러시면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마침 일본과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버클리에 가서 이 포스닥을 갔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연구원들이 매일 성실하지 않아서 저한테 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너는 골프치고 놀러 다닐 테니까 자리도 안 줬습니다. 그런 학교에 수모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리를 얻고 겨우 해서 나중에 사실 강사, 교수도 하고 이렇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왔던 일본 연구원들은 정확히 아침 9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갔습니다. 직장에 연속으로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는 일본인은 실력이 많든 적든 간에 성실하게 또박또박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의 모든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적어도 많은 일본인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부분이 우리보다 앞선 것이 선진국입니다. 거기에 정치인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든 이용하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의 세계는 조금의 잘못된 치팅이 있으면 디제스터가 발생합니다. 절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준대로 나오고 만든대로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걸 밝히면 그대로 가면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엔지니어의 삶이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기술 독립국이 됩니다. 우리는 패자와 못생긴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하나 계단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밑이 허물어져 있는데 아무리 위에서 포장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